자, 트래블, 여행, 과거와 현재. 이 얘기는 뭐예요? 과거하고 현재에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네. 그저 시점 대조잖아. 시점 대조.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 부분에 주목을 해서 읽어야겠네요. 그죠? 자, 1문단 여기까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겼다. 인조이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이렇게 하고요. 알았죠? 베이케이션. 베이케이션 휴가. 그죠? 휴가죠. 휴가를 즐겼습니다. 자, 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간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휴가를 어떻게 보내요? 그들 자신의 나라에서. 온이 동사로 쓰이면 소유하다야. 근데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면은 뭐라고? 자신의라는 뜻인데 반드시 앞에 소유격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들 자신의 나라 안에서 국내 여행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반면에 others. 그러니까 선과 대조되는 거죠. 그치? Go abroad. abroad가 해외로라는 뜻이야. 해외로 부사입니다. 해외로 간다. 그러나 여행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전에도 여행을 했어요. 그러나 즐거움을 위한 여행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생각이다. 그치? 자, 옛날에도 여행을 했는데,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 그쵸? 목적. 그러니까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생각이라는 얘기는 뭐야?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옛날과 비교해서는 새로운 개념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옛날에는 어떤 즐거움을 위한 여행이라는 개념이 없었나 봐. 그죠? 한 영국 사람, 뭐라고 불리우는 토마스 쿡이라고 불리우는, 여기 콜드 써도 돼요. 불리우는, 이 사람이 어레인지했다. 자, 어레인지했다. 어레인지는 뭐예요? 자, 이거 하기 전에 토마스 쿡이 왜 나왔어요? 사례잖아. 무엇을 위한 사례겠어? 즐거움을 위한, 아니, 이거 아니, 즐거움을 위한 여행을에 대한 사례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 사람이 어레인지했대. 어레인지가 무슨 뜻이에요? 정렬하다잖아. 그치? 정렬하다.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뜻이 뭐야? 마련하다, 계획하다, 뭐 주선하다. 그렇죠? 계획하다, 준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레인지가 예를 들어서 이거 정렬하는 거야. 책상을 왜 정렬해? 저녁에 파티가 있을 거야. 그래서 파티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파티를 계획하려고 하는 거고, 파티를 주선하려고 하는 거고, 파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정렬을 하는 이유가. 그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레인지했다라는 것은 뭐 정렬하다. 그지? 뭐 아더도 괜찮아요. 아더도 준비하다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뭐 프로젝트 이런 단어들로 바꿔 쓸수 있겠죠. 계획했다는 얘기야. 세상에서 가장 최초의 패키지 여행을 세계 최초의 패키지 여행을 계획했다는 거죠. 1841년에. 자, 그러면 이 패키지 투어가 왜 나왔어요? 즐거움이야. 즐거움을 위한 여행 중에 하나로 패키지 여행이 있는 거죠. 자, 그것은 뭐예요? 이 투어죠. 패키지 투어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면 돼요.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 570명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570명은 누군데요? 여행하는 거죠. 단지 11마일만,
온이가 붙었으니까 굉장히 적은 거리죠. 단지 11마일만 여행하는 그런 570명을 위한 패키지 투어였다. 처음에는 그랬다는 얘기야. 최초의 패키지 투어는. 자, 다음에 over the following이어서 뒤따르는 해니까 다음 해, 뭐 해를 거듭하면서 다음 해에 걸쳐서 진짜 그러니까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럼 달라진 점이 있어야죠.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는 무조건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는 계획했다. 자, 이때 계획했다. 요거네요. 그렇죠? 어떤 투어를 계획했냐 하면은 유럽으로 유럽 쪽으로 가는 후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가는 그리고 미국 쪽으로 가는 그런 여행을 계획했답니다. 그의 투어는 인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왔어요. 헬프가 오형식이죠. 목적어 다음에 투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 쓰는 거죠. 그죠? 그가 만들어내는 걸 도왔다는 얘기야. 뭐가? 그의 투어들은 인기가 있었고, 그의 투어들이 그가 만든 여행 패키지들이 그가 뭘 만들도록 도왔냐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여행 회사를 중 하나를 만드는 걸 도왔다. One of the 복수 명사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주제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one of the 최상급 다음에 복수 명사를 쓰는데 이게 뭐예요? 카지석은 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이런 뭐라 그래요? 효과 이러겠죠. 하지만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욕 들어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 중에 하나다. 이러면 욕을 안 먹겠죠. 얘는 겸손의 표현이야. 겸손의 표현. 주제급이에요. 됐죠? 그래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가장 오래된, 이란 얘기는 뭐야? 최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여행 회사 중 하나를 만들었다 이거야. 여행 회사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서 헷갈리니까 요렇게 가로 열고 닫고요. 원래는 토마스 쿡앤 순이라고 불리우는 거다. 자,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근데 그건 시제를 볼까요? 그건 is 과거로 써야겠네. was originally called 뭐뭐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렇죠? 토마스 쿡앤 순이라고 불리우는 거야. 자, 요런 원래는 그리고 근데 그건 이 원이 가리키는 건 뭐야? 트래블 컴퍼니죠. 컴퍼니.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휘치는. 그래서 지워지고 지워지면서. 그쵸? 근데 그건 토마스 쿡앤 순이라고 불리우는 회사를 만들어냈다, 이거야. 여행 회사를 만들어냈다. 요런 거죠. 됐습니까? 요 정도 하면 되겠어요? 따라왔죠. 자, 그러면 1문단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최초의 패키지 여행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요. 요즘은 다 아이패드로 해서 그지?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 자, 다음에 2문단 갑시다. 2문단 가는데 카톡이 왔네요. 잠깐. 자, 트래블링, 여행. 무엇을 위한? 출국을 위한 여행은
지금 누리, 그러니까 인조이가 즐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누리다라는 뜻도 있어. 누리고 있다. 여행은 지금 이 누려지고 있다. 즐겨지고 있다 할게요. 수백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해마다 됐습니까? 자, 뭐뭐 일의 쭉이죠. 신스가 나왔어요. 지금은 전치사로 쓰인 거죠. 신스가. 신스는 부사, 전치사, 접속사 다쓸수 있어요. 자, 신스 뭐뭐 일의 쭉이니까 다음에 뭐 나와야 돼? 현재 완료 나와야죠. 현재 전의 일이 현재 어떤지 그게 현재 완료죠.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에요. since 뭐뭐 이래 쭉 이러면 돼요. 에어플레인의 발명 이래 쭉. 그것은 이때 그것은 뭐예요? 즐거움을 위한 여행이겠죠. 즐거움을 위한 여행이 더 싸졌고, 더 빨라졌고, 그리고 더 편안해졌다라는 얘기죠. than ever. 그 이전 어느 때보다. 이 어느 때보다 이러면 돼요. 그전 어느 때보다. 뭐 때문에? 에어플레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도 즐거움의 여행을 한건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됐어요. 1841년이야. 그죠? 그런데 여행을 했는데 단지 몇 명, 570명만 처음에 여행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인기가 있었어. 그래서 회사를 차렸어요. 됐죠? 이게 1문단인데 2문단은 뭐야? 비행기가 발견이 됐어요. 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더 쉽게, 더 싸게, 더 빨리 할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야? 그전에는 더 빠르지 않았고 비쌌다는 얘기고 조금 불편했다는 얘기네요. 그 예전에는. 그쵸? 자, not all, not all 이렇게 해서 부분부정이라고 써야죠. 부분부정. 부분부정은 전체 표현이 나오고 다음에 부정어가 나오면 전체 표현이 나오고 부정어가 나오면 모두가 그런, 예를 들어서 not all,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됐죠? not 하고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죠? 자, 모든 여행자가 이용한 건 아니다. 에어플레인이나 기차를 이용한 건 아니다. 도가 이렇게 부사로 쓰이면 그러나야. 그러나. 자, 에어플레인 덕분에, 여기 에어플레인이나 기차 덕분에 여행을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편안하게 할 수는 있었어.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여행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일부 사람들은 여행했어요. 수단의 바이죠. 수단. 무엇으로 여행했어요? 유람선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크루즈여행이라고 그러죠. 유람선. 그치? 한 유람선은 매우 크고 럭서리어스 쓰세요. 럭서리어스. 자, 그러면 봐봐. 앞이랑은 대조가 나와야 되니까 럭셔리어스는 뭐하고 대조일까요? 칩하고 대조겠죠. 유람선은 빠르지 않잖아요. 그죠? 빠르지는 않죠. 지금 대조를 보이고 있는 거야. 럭셔리어스는 그러면 싸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호화로운 이란 뜻도 있고요. 값비싼 이란 뜻도 있어요. 값비싼. 사치스러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 뭘까요? 점추어. 반대말이 뭘까요? 스파르타. 됐죠? 뭔가 아껴 쓰는 거죠, 스파르타는. 본씀씀이를 굉장히 아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뭐 이런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험블이 뜻이 험블. 그러니까 럭셔리어서는 호화스러운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화려한, 뭐 화려한이란 뜻도 있죠. 화려한. 이러한 배다. 근데 그 배는 어떤 배야? 이렇게 해서 is like 무엇과 같은 배다. 무엇과 같은 배야? 됐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무엇과 같은 거야? 떠 있는 5성급 호텔과 같은 배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얘는 주격관계, 주어가 없죠? 그러면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고1이니까 뭐 웬만한 건다 해줍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한 학기 지나면 이렇게 안 해요. 내용 중심으로 많이 갑니다. 자, 크루즈 여행을 하는 유람선 승객들은 즐깁니다. 뭘 즐겨요? 플리젠트. 무슨 뜻이에요? 즐거운이죠. 즐거운. 뭐, 예의 바른이란 뜻도 있어요. 예의 바른.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예의 바른. 써보세요. 쾌적한. 이런 뜻이 있는데. 예의 반대말이 unpleasant야. unpleasant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예의 바르지 않아요. 그럼 불쾌하겠죠. 불쾌한. 무례한 거죠. 예의 반대말이 무례잖아. 그치? 무례한 거죠. 이제 언플리젠트 좀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아주 쾌적한 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즐깁니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일류의 레스토랑트, 식당을 즐길 수 있어요. 아주 깨끗한 방과 최고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레스토랑트니까 뭐 음식하고 관련이 돼 있겠죠? 조금 올리고 가겠습니다. 크루즈 스탑! 아니, 스탑이 동사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죠? 배니까, 크루즈는 배니까 멈췄다가 아니라 정박하다라고 해야죠. 정박하다. 배니까. 그럼 같은 말이 이제 앵커가 있죠. 앵커. 앵커가 명사로 쓰이면 다시야. 우리가 정박하면은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쇳덩어리를 바다 아이스는 그림으로 이렇게 못 그리지. 뭔지 알겠어요? 뭐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철사 연결돼가지고. 그죠? 이게 다시라 그래. 앵커. 그죠? 정박할 때딱 떠내려가지 말라고 무거운 거를 바닷속에 집어넣는 거죠. 배하고 연결해서. 크루즈가 정박한다. 어디에? 많은 다양한 도시에, 다른 도시에, 전 세계의. 그러나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는, 여기 목적지라고 써봐. 그리고 화살표하고 관광지라고 쓰세요. 관광지. 보통 이제 관광지 하면은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이라는 뜻을 쓰죠. 어트랙션만 쓰기도 해요. 뭐, 어트랙션 될 대신에 데스티네이션이 또 쓰죠. 끌어당기는 거니까. 다 관광지라는 뜻이에요. 뭐, 투어리스트도 그게 안 써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는 어디였을까요? 유럽 남부와, 남부 유럽과 알래스카와 그리고 캐리비안이었다. 캐리비언이 뭐야? 카리브해죠? 카리브해. 그죠? 얘가 뭐예요? 무한도전. 이러면 안 돼요. 미국. 여기 뭐, 쿠바. 있으면 한 이쪽, 이거를 이제 카리브해라 그러고, 여기에 이제 해적들이 많이 나온다. 캐리비안 해적이 나온다. 뭐, 이런 건데요. 아, 위로 올려야지 문제가 나오지. 아주 문제, 야, 지문은 별거 할 것도 없는데 문제는 뭐 이렇게 많아. 자, 메인 디스커스 주제가 뭐냐? 자, 그럼 2문단 요약을 안 했네. 2문단 요약을 하고 갈게요. 1문단은 요약을 했으니까 2문단은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해서 비행기나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비행기나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오늘날의 여행. 하지만 뭐예요? 다 즐거움을 위해서야. 알았죠? 업무를 일하러 여행 가는 건, 일하러 다른 나라에 가고 그런 건안 즐겁잖아요. 일하는 게안 즐겁잖아요. 그죠? 자, 글 요약을 다 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6번 문제. 주제는 뭘까요? 인기 있는 여행지는 과거와 오늘의, 자, 핵심어가 뭐야? 여행지잖아. 핵심어가 아니죠. 이렇게 쓰세요. 핵심어가 아닌데, 여행지가 지금 핵심어가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핵심어는 뭐예요? 제목이죠. 제목 뭐예요? 과거와 오늘날의 여행이잖아. 그치? 써 있잖아요. 그죠? 제목에 써 있고. 장점, 여행의 장점, 비행기, 머머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차나 배라기보다는 오히려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에 대한 장점, 비교네요. 비교한 적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장점, 핵심어가 무엇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비행기에 대한 장점이 나오기는 했어요. 빠르고 싸고 편리하다. 그렇다고 그게 주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비교한 적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패키지 베이케이션. 얘가 뭐예요? 과거라고 쓰세요. 오늘날 현재. 됐죠? 자, 과거와 현재가 다음에 형광펜치라세요. 어떻게 베이케이션 휴가를 했냐? 그렇죠? 어떻게 과거에는 어떻게, 현재에는 어떻게 휴가를 했냐니까 정답 10번이네요. 그죠? 과거와 현재의 여행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뭐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단지 570명만 여행하고, 이제 첫 번째 패키지는 뭐 그랬고 뭐 그랬는데, 그러면서 얘가 뭐 패키지 여행사를 만들었다, 뭐 이게 1문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꼭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과거와 현재의 그냥 여행이 어땠는지, 그치? 처음에 여행은 이랬어요. 그런데 즐거움을 위한 여행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 즐거움을 위한 여행을 위해서, 이 사람. 쿡이라는 사람이, 그지? 맞지? 요즘 안 보인다. 쿡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비행기가 발달하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제 여행을 할수 있었고,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크루즈 여행도 있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죠? 왜? 원인이 뭐냐라는 얘기죠. 원인을 강조하는 거죠. 왜 Y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니까. 정답은 10번이고. 왜 크루즈로 여행하는 것이, 그치? 점점 인기 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글은 아니죠. 정답 10번. 그쵸? 그 이유가, 얘는 Y 다음에는 결과가 나와. Y 다음에는 결과가 나와. 그럼 결국은 뭐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잖아.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이고, 그치? 이제 중학생에서 고1 올라와서, 그치?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네요. 이제 수업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죠? 일단 너무 책이 뒤로 가면은 이제 짜깁기 해갖고 좀 어렵게 나오나, 그치? 한 기말고사 볼 때쯤 돼야 이제 길어지고 어려움, 이거 뭐 하나도 재미없어요. 자, 패러그래프 2에서 이시 언급하는 건, 아, 안 풀었네. 이시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문단에서 뭐 1초요. 두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줄에 그래 4센트 이거 이거 했죠? 여행 즐거움을 위한 여행이라고. 2번. 아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여행만 써도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B인데 이렇게 가로 열고 닫으세요. 이렇게 닫고요. 럭셔리였어. 아까 또다 썼는데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럭시. 뭘까요? 정답은? 펜시죠. 아, 내가 안 써줬어요. 나 문제 지금, 나이책 이렇게 별로 기억도 안 나요. 내가 한번 보기는 했는데 아무 기억, 내가 보는 책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영상에 올리는 것들 대부분이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즉시 그냥 보고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야, 나도.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보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그냥 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어. 나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그지? 펜시 형용사로 쓰이면 고급을 값비싼 다 쓰세요.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거야. 값비싼 품질 좋은 품질 다 똑같은 말이죠. 품질이 좋으면 값이 비싸고 우리는 고급이라고 하죠. 고급스러운이란 뜻이 있어요. It's so fancy. 이게 뭐예요? It's so fancy. 존나 멋있다. 그치? 다음에 명사로 쓰이면 공상이라는 뜻이 많이 나오죠. 바람, 욕망,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동사로 쓰이면 그래서 원하다,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하고 싶다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이제 고1 됐으니까 해도 되잖아요. 섹스하고 싶다, 이거야. 뭐, 성적으로 막 끌리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공이 때부터 들어왔어. 그래. 그래? 내가 너 중2 때부터 이런 얘기 했다고? 네, 오이오법 시간에 맨날 왔어. 아, 어이없어 시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 이거 고등학생 돼야 이런 얘기, 섹스 얘기는 고등학교 이상일 때만 합니다. 정답 A고요. 아이고, 사실이 아닌 것은, 내용일치 문제죠. 이런 것들은 항상 맞는 것은 하고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다 준비를 해야 돼. 뭐가 틀렸는지. 여행은 더 싸게 되었다. 뭐 때문에? 비행기 발명 때문에. 맞네요. 그쵸? 어우, 씨, 맞아. 틀린 거 고르는 거지. 쿡의 여행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그래서, 그는 이후에 시작했다. 큰 회사를 시작했다. 맞죠? 만들었다 그랬고. 여기서는 이제 크리에이트, 본문에서는 크리에이트로 나오고 있죠. 손님들은 세상에, 세계 최초의 패키지 투어의 손님들, 승객들은 여행했다. 약 10마일을 여행했다. 약이라고 썼으니까 맞네요. 11마일이라 그랬잖아. 약이라고 썼으니까 맞습니다. 단지 11마일이니까 약 써도 맞는 거야. 알았죠? 그럼 시험 문제 여기에서 13마일을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약 13마일이면 최소한 13마일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대략. 근데 11마일이니까 그냥 10마일. 요 정도. 그럼 다 맞네요. 정답 D인가 보네요. 자, 대부분의 사람 prefer A to B, prefer ing to ing, A, B라고 쓰세요.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게 낫다. B 하느니라고 할게요. 여기다 쓸게요.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게 낫다. 뭐예요, 이거? 비교네요. 본문에서는 비교를 한 적이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1번 문제에서도 나왔잖아요. 비교가. 그죠?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뭐가 뭐보다 더 좋다고. 비교한 거는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본문 보면. 그냥 서로 다른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졌다.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렇죠. 비행기 발명 때문에 더 어느 때보다 편안해지고 값싸졌다. 이것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는 사람도 있고, 자, 다음에 10번 문제. 이건 뭐 까만 거 어디 있어? 몇째 줄이야? 그냥 맨 마지막 문제. 맨 마지막 문장이야? 자, 주절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된다. 제일 센 말은 얘가 멈췄다죠.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죠? 많은 도시에. 자, 그러나가 있네요. 그러나. 그럼 뒤도 중요하죠? 가장 인기 있는 데스티네이션은 이거다. 뒤도 중요하죠. 나머지는 안 써도 될것 같은데요. 그죠? 안 써도 되죠.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많은 다양한 도시들을 여행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는 이세 곳이에요. 이거를 똑같이 쓰고 있는 말은 몇 번일까요? 2번. 진짜? 아이고. 볼까? 크루즈 패신저들은 좋아했다죠. 더 좋아했다. 이거를 더 좋아했다. 맞네요. 2번. 나머지 읽어볼게요. 크루즈 여행은 좋아했다. 여행하는 것을. 많은 다른 나라들은. 이건 앞부분만 있는 거잖아. 법 이하의 내용이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여기로 여행하기 위해서 당신은 머스트, 반드시 크루즈십을 타야, 유람선을 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쵸? 크루즈 여행은 만듭니다. 메이크 스탑 정박 갑니다. 여기에 정박한다. 이런 얘기, 정박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